할렐루야. 5일 전에 갑자기 저보고 간증해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망설였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때 탁구를 하게 되었고요. 왜 이 라켓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탁구를 시작을 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승부근성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에게 지거나 뭐 또 탁구가 안 되거나 이러면 죄 없는 이 라켓이 이제 저의 화풀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막 찍기도 하고 던져서 깨지기도 하고 이랬더니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한번 교회를 나가보라고 저한테 하도 제가 성격도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안 되니까 아마 제가 교회 좀 나가면 마음이 좀 침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수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보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외우고 이후부터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한 번도 이제 라켓의 흠집이 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가 있는지 살아있는지 체험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팔에 부상을 당해요. 정형외과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병명을 주셨고 팔을 안 쓰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이렇게 아쉬워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아플 때마다 진통주사를 맞으라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아프면 또 가서 진통주사를 맞고 그렇게 이제 6년 동안 겨우겨우 선수 생활을 버텨 나가게 돼요. 그때는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를 갔어요. 이렇게 마루바닥에 있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귀가를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19살 때 세계선수권대회 처음 출전해서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매스컴이나 협회에서도 이제 저를 유망주라고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이제 팔에 진통제를 하도 맞으면서 이제 효과가 없게 되었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또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려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지인이 기도원을 가보라고 소개해 줬어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기도원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안수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의 복음을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돼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 막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6년 동안 그 아팠던 진통주사만 맞았던 제 팔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제 처음 체험을 하게 되었고요. 저에게 탁구라는 재능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제 제 사고가 바뀌게 된 거예요. 많은 이제 고생을 해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것이 이제 간염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몸의 증상이 이제 있다 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었고
또 결국은 이제 병원에 52일씩 입원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는 저에게 참 중요했었어요. 86년 아시안게임 때도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있었고 88년 올림픽도 이제 서울에서 있었어요.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탁구가 올림픽 종목에 채택이 되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정말 꼭 참가를 해보고 싶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 그러다가 말씀을 이제 보게 된 것이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아시겠지만 뭐 탁구는 세계에서 최강이 중국이잖아요. 상대는 중국의 첸진과 자오지미라는 선수와 함께 결승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현정화 선수에게 이제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해서 간절히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희가 훈련했던 거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시합에 들어갔는데 한참 경기를 하다가 중반에 상대 친정과 자오지면 선수가 호흡이 맞지 않아서 다리에 걸려가지고 그 코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면서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할렐루야. The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현정화, 양영자, Korea. 저는 15년 동안에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해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던 제가요.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뭐 그렇게 선수 때처럼 애타고 간절하고 뭐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이렇게 되게 넉넉해지더라고요. 뭐 나라에서 주는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뭐 메달을 땄다라고 뭐 아파트를 수여받기도 하고 대통령의 최고 훈장도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요,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제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허해지고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고. 그 당시 63세 되셨던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악화되시면서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셨거든요. 너무 큰 충격이 되면서 이제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기도 싶지도 않고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제 가깝게 지냈던 두 집사님이 찾아와서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증상이 심각하니까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병원에 저를 상담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요. 그 앞에 정신과 써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근데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안 얘기지만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어떤 분이었냐면 원장님이었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박사님이셨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저에게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환청도 들려서 뭐 그거에 따라서 막 나가기도 하고 또 자살 충동도 일어날 때도 있었고 폭식증 이런 것도 시달리고 막 먹고 토하고 막 이러면서 한 2년을 거의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정말 운둔생활 하다시피 살은 적이 있었어요. 거의 10kg 막 살이 찐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다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중앙일보 신문에 기사가 난 거예요. 왕년의 탁구 영왕의 양용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기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이 정신과 원장님이 굉장히 저에게는 특별하신 분이셨거든요.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뭐 제가 증상이 심해서 예약날 못 오면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해주실 정도로 막 이런 분이셨고 뭐 약도 먹여보고 뭘 해도 제가 낫지를 않으니까 이분이 마지막 카드 하나 쓰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묵상 훈련 시켜주시는 큐티 훈련 시켜주시는 분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묵상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살새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지금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새사슬의 매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수 시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제가요. 은퇴를 하고 나서 텅텅 빈 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채워뒀더라면 굉장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것을 이렇게 채워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막 하고 싶은 쇼핑도 마음껏 하면서 제 만족함도 누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문화시설도 누려보고 뭘 해도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내 영혼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만약에 저에게 이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이라는 긴긴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아픈 팔을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팔을 고쳐주셨죠. 간염으로 저는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올림픽에 참가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메달을 주셨죠. 저에게 가장 큰 선물.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이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인데 그 후렴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흥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런 가사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푸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제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는 거예요. 양형자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다시 재개할 수 없어. 이제 끝난 인생이야. 아무리 옆에서 봐도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유경에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7년도에는 제가 이제 그 전에 결혼을 하고 제 가족과 함께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셨는지, 그 선교지에서 한국 한인학교도 없고 국제학교도 없는 그곳에 영국분을 보내주셔가지고 홈스쿨 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을 헌신하시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작은아이가 6학년 갈 때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영국에 이제 가셨죠. 저희가 사역을 하느라고 어리지만 뭐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내야만 했어요. 여기 대전의 국제학교가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뭐 다 입학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게 저는 학비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국제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서 알아보니까 2만 5천 불이고 뭐 두 명이니까 5만 불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6천만 원은 되잖아요. 이렇게 비싼 학교에 얼마만큼 혜택을 줄까? 근데 학비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먼저 여쭤봤더니 얼마를 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것도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행동하고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지 제가 그걸 보면서 책을 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제 책을 냈더니요, 이제 문의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우울증은요, 정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했는데요, 제가 내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한쪽 제자, 타쿠 제자를 귀화를 시켰는데 이 제자가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어요. 공황장애는 무슨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소리를 지르는 뭐 이런 증상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큐티했던 말씀을 매일매일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 제자가 점점 이제 그 공황장애가 회복이 되면서 작년부터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또 이렇게 권면해줬어요. 꼭 병원을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약도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